오늘 오전 11시 5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아파트 상가 1층의 세탁소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화재 당시 아파트 상가 1, 2층에 있던 2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, 3층 태권도 학원에 있던 학원생과 강사 등 2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이 불로 1층 세탁소와 미용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